안녕하세요. 팔레옹고 무전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팔레옹고 민사 증여 철회와 부담부 증여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997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증여자고 피고는 수증자입니다.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원고와 피고는 2016년 7월 4일날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판례에 부담부 증여하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약정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냥. 이게 꼭 증여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계약서 또는 뭐 약정서, 막 각서, 뭐 이렇게 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써 놓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뭐 어떻게 하냐면,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분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고 대신에 피고는 원고의 숙모 A라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300만원이 이 부지에 대한 땅값인지 이것도 불분명치 않고, 땅값을 왜 숙모에게 주는지도 불분명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피고는 A라는 그 원고의 숙모 A에게 3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나중에 와서 이제 등기는 이제 이전을 안 해주고 자기 토지에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발끈해서 반소로서, 야, 너 부담부 증여 체결한 게 있잖아. 나는 300만원 줬잖아.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 부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반소로서 제기한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 증여 이 계약, 이 가을에 각서 쓰지 않고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없고 약정서 뭐 이런 사실 확인서 각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말로만 서로 한 거예요. 말로만 서로 했는데, 그러면 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자유롭게 해제 가능하다. 여기서 증여라는 거는 토지를 주는 거죠. 주는 건데, 서면을 의하지 않은 거니까 나 아무 때나 해제할래. 그리고 난 그냥 철회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민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다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어떤 일을 대신 해주면 그거를 너한테 주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이번에 성적을 뭐 20등 이상 올리면 뭐 게임기를 사줄게. 이렇게 하면 그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 이게 뭐 대가성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가성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너가 이런 걸 해주면 내가 그 증여 사줄게. 그런데 이게 20등이 올랐다. 20등이 만약에 올랐다. 이런 게 되면 그 자기가 부담 이행한 거죠. 이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수증자가 부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에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느냐. 즉,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한 경우에 서면에 의한 증여라는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자기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원고를 해제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의 의무에 관해서 회관 부지에 대해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 이제 부담부 증여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계약은 상당 부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부담부 증여인지 뭐 교환인지 뭐 아니면 뭐 그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정의 성적을 먼저 변호사나 당사자가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못 설정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어떤 약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근데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성격도 약간 들어있고 이런 성격도 약간 들어있고 이렇게 약간씩 섞여있고, 또 어떤 성격이 추가로 들어옴으로써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계약인지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되냐면,
계약서는 매매 또는 뭐 증여이라고 써 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제목과 관계없어요. 실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임대차인지 소비임치인지 뭐 증여인지 이거는 그때그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걸 반드시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약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민법에 어떤 규정을 갖다 쓸 거냐, 요거 쓸 거냐의 문제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냥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야, 너 우리 승무원 300만 원 주면 내가 그 마을회관 내가 넘겨줄게. 아니면 뭐 너가 그걸 주고 나는 이걸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요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면 민법의 규정을 갖다 쓰게 돼요. 갖다 쓰게 되는데 어떤 규정을 갖다 쓸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약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위임 또는 위임 유사 약정 또는 뭐 도급 또는 도급 유사하다 혹은 뭐 증여 내지 증여 유사 계약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증여에 관련된 약정 민법의 규정들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약정 의미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소송 전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지,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내가 한건 그거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점점 그런 계약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요런 약정의 성격에 관련해서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